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축복의 길, 고난의 길,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고난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지 않은 인간은 이 지상에 없습니다. 어느 신앙이 깊은 자매님이 고난에 대한 간증을 제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가 고난당한 후그 자신이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어서 고난당하기 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사 에릭 린드맨 박사는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의 85%가 위기가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결론 얻게 된 것입니다. 위기를 당하면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쁜 습관을 고치고 가정의 분위기를 바로잡고 신앙생활을 더욱 철저히 하며 시간과 물질을 절약했습니다. 그 결과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거나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말고 플러스로 계산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게 유익이라고 믿고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위기는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은 고난의 광야를 지내야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축복이 있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는 축복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경험한 고난과 축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열한째 아들로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받았는데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니 꿈에 추수하러 형제들과 나갔는데 자기의 단이 가운데 서고 형제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하는 것을 보았어. 그것을 밥상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 형제들이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꾸었는데 하루는 자다가 보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또 자랑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형들은 몸을 떨고서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도 요셉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해와 달은 너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야? 너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의미가 있는 꿈이라고 야곱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셉에게 가정에서 가장 큰 인물이 될 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은 기나긴 세월의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살만할 때또 모함에 빠져서 왕에게 죄를 지은 왕의 감옥에 3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13년의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위기에서 애굽을 구출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온 가족들이 내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무리 세상이 헤아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면 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선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광야라는 어려운 해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에서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성이라고 불리는 호모와 밀턴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였으나 위대한 시인이 된 것입니다. 악성이라고 추앙받는 베토벤은 일생 음악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었으나 위대한 음악을 남겼습니다. 바다의 왕이라고 하는 넬슨 제독, 위대한 문호 색스피아는 절름발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를 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만치 몸에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명을 극복하는 위대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미국인이 존경하는 대통령 루즈벨트도 소아마비를 알았음에도 대통령이 되어 미국을 다스렸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들 중에는 신체의 어려움을 지녔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인해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축복과 영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광야 저편에 있습니다. 이 편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꿈은 지금 여러분 편에 있지 않습니다. 광야 저편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지나가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만 들어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배우지 못했었습니다. 끝까지 자기들을 의지하고 원망, 불평, 탄식을 하다가 낙제성이 되고 버림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도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련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목적은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적은 복을 받을 사람은 적은 광야를 통하고 큰 복을 받을 사람은 넓고 긴 여행 광야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하나 초록동 목동이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집안 식구들도 인정하지 않는 목동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사울왕과 군대들이 골리앗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을 감당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다윗이 그 현장에 나타나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고 일량의 온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울의 눈에 띄어서 특채를 얻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가시가 있어서 다윗이 생겼지 골리앗 없이는 다윗이 생이 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망군천자가 되는 그 사이에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원수가 버티고 있었으며 그와 싸워서 그를 죽이고 이겨야만 그는 이스라엘의 망승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은 우리에게 가시 같지만은 나중에는 큰 축복으로 변한다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구원도 한 가지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다 버리고 사망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고 살 수 있다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만 보면 감사하고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건너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업고 그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여러분과 내가 들어가야 될 죽음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서 그걸 이기고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광야를 무사 통과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죽음의 광야를 통해서 영생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복종했던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먼지와 티끌 속에 사시다가 죄 없는 분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그 무지막지한 고통을 참으신 것은 고난이 있어야 용서와 구원과 천국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그 길을 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다. 광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착각한다. 자기는 고난 안 당해보면서 고난 당한 사람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광야 근처도 가지 않고 호의호식하고 호화롭게 살아면서도 광야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국민을 이해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인생으로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통과 핍박과 고난을 몸소 받았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로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의 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질병과 환경의 고통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으신 것은 그가 그를 먼저 통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그 대가를 먼저 지불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늘 피하려고 하지만은 고난의 열매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받지 않고는 고난의 열매를 우리가 취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달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고 난 이후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금방지고 교만합니다. 크고 적은 차이는 있지만은 인간은 다 교만한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식시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 선생이 그렇게 큰 일을 하고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현재 내되었다는 것은 그가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열매인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을수록 많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와야 깨어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던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고통을 심히 당하면 회개하고 깨어지고 순종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조차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 안 하느냐? 고난받지 않기 때문에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고집을 부르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고통에 처하면 하나님께 깨어지고 순종하게 되고 도움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보통 때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도 고난당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왔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번뇌는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 하나님을 안 찾더라도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배부를 때는 엄마를 안 찾지만은 배가 고프면 엄마를 찾습니다. 멀리 객지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번지르르하게 편지 쓰고 인터넷 인포메이션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면은 고난당하는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부모를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예 1년 내내 가도 편지 한 통 안 씁니다. 고난당하면 그렇게 편지도 자주 쓰고 전화도 자주 하고 인터넷에서 도와달라고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가장 위험한 시련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여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지 않을 때가 가장 무서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련 안 받을 때가 시련 받을 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으면 깨어지고 순종하고 조심하게 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데 시련이 없게 되면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왜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확성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확성기로 말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귀에 대놓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든 말든 무관심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참호 속에는 무신을 놓은 자가 없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전쟁할 때 적군의 총탄이 빗발처럼 날아오면 참호에 엎드려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머리를 감싸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소에는 이름도 안 부르던 하나님을 참호 속에서 총탄이 빗발라서 날아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고통은 성장의 법칙이요 우리 인격은 이 세계의 폭풍의 긴장 속에 만들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통을 당해야 인격이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독일 기관에 의하면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까닭은 나의 믿음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연고이다. 만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고난이 와서 믿음이 자라게 한다.
고난을 안 받으면 믿을 필요가 없음이, 고난이 오기 때문에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믿습니다를 외치게 되는 것이니, 고난이 기도의 선생이요 평소에 기도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 몸이 피곤하다, 바쁘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철야기도도 하게 되고 스스로 짐을 보따리 사고 산기도에 올라가게 되고 작전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가온 축복을 감당케 하는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해서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안심하고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깨어진 다음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사람이 고난당해서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깨어지고 겸손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나 그 능력이 언제 개발되느냐,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개발시켜 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나.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 훈련받을 때 그때는 너무나 생활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훈련병들에게 밥을 너무나 적게 주기 때문에 늘 배가 고파 허덕였습니다. 천막은 추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을 때 한낮에 양지에서 햇빛을 쬐면 모두 앉아서 줍니다. 교관이 무엇을 가르쳐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관이 우리를 깨우려고 농담을 합니다. 그럼 농담할 때 눈이 번쩍 떠요. 그 농담을 듣고 아 웃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또 줍니다. 그래서 교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납니다. 교관이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놈들아 눈 좀 똑똑히 뜨고 내 말을 들어라. 나도 너희 조는 놈들 깨우고 싶지 않다. 나도 너희들 보니 체근하고 안 됐다. 그러나 내 말 안 들으면 전장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죽는다. 전쟁에서 안 죽는 법을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안 배워놓으면 총알바지가 제일 먼저 된다. 죽지 말라고 훈련시키는 것이지 너희 괴롭히려고 훈련하는 것이 아닌 줄을 아느냐.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 안 죽고 살아남지만 이렇게 졸고 게으르면 전쟁 시에 죽고 만다. 그렇게 호통치는 그 말이 내가 걸핏 졸면서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시련과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야 이놈아 정신을 차려라. 네가 시험과 환난 당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믿고 순종하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 교관을 통해서 지금도 마음속에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훈련을 합니까? 살아남으라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다가와서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고난이 와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틀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고난 안 당할 때가 고난 당할 때보다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고난에 대해 설교할 때는 로맨틱하게 하지만 실제로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서리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도 의사도 알아주지 못하고 약도 알아주지 못하는 고통이 밤새도록 온 몸을 괴롭힐 때 누가 알아줍니까? 슬픔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했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끙끙 앓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유익이라고 저놈의 자식 웃기는 소리 하네. 니나 고난 많이 당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50년의 목회 생활 가운데 하도 뼈저리는 고난을 많이 통했기 때문에 고난이라면 몸서리가 칩니다. 고난이라면 다시 돌아보기도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이 종종 고난을 주십니다. 왜? 깨어나라, 잠들지 말라. 세상에서 잠들면 죽는다. 깨어서 기도하라. 고난으로서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싫지만은 고난은 우리를 깨어나고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왕 고난을 당한다면 이해와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심한 곳에서 천년을 서 있다는 어떤 나무는 높이가 1미터밖에 안 되는데 뿌리는 20미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생활 동안 고난을 당하며 하도 바람이 흔들리기 때문에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다가 땅속에 뿌리는 20m나 깊어지고 위에로는 줄기는 10m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까딱없이 움직이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면 날씨가 좋은 캐나다에 심긴 전나무들은 높이가 20m를 넘지만 뿌리는 고작 1m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장에 너무 좋은 환경 때문에 오히려 나무의 뿌리는 약해져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굽히고 나무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로맨틱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고난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데 가서 함께 기도하려고 할 때 마음의 고통이 형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할 때 우리 삶은 더욱 깊이 뿌리가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안 당하면 신앙의 뿌리가 너무 얕아서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신앙의 뿌리가 점점 깊어져서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만세반석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고난을 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불안에 떨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거역하면 고난이 우리를 죽입니다. 무지무지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낸 고난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깨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도우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부정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죽고 젖과 꿀이라는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수아와 갈렙처럼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플러스가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미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언제나 크고 적은 고난의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고난이 당하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게 하시는구나, 내게 얼마 안 있으면 좋은 일이 다가오겠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와야 밥상도 차려주는 것입니다. 원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밥상 차려주지 않습니다. 축복의 기름 부어주지 않습니다. 잔이 넘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편안한 생활은 일시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은 항구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많은 비바람을 통하고 시련과 환란을 통하는 것이 종국직에 가시는 여러분에게 진실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강하고 담대하고 굳센 신앙인들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십시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고난 보고서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러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평생 사는 동안 고난의 비바람을 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고난의 비바람을 당해서
더 나빠지고 더 못 살게 되고 더 고통 속에 떨어지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기 때문에 고난의 환란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고난을 견뎌내면 오히려 큰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되어서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가져오게 된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이니 고난을 영광의 전초기지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